저 수리.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강철허리녀 올해 27살의 순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7살의 수리 씨. 아, 중국이 페이 씨 고향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유연한 분, 이렇게 강력한 허리의 주인공을 본 적이 있어요? 일단 중국에서 이렇게 유연한 분이 정말 많아요. 네. 저희 무용학교 때도 많고. 근데 허리가 아까 한 이렇게 거꾸로서 이렇게 물 마시는 동작 있잖아요. 물 마셨죠. 그거 진짜 허리 힘이 진짜 굉장히 들어가야 돼요. 아~ 네. 잠시 뒤에 우리 민 씨도 굉장히 몸이 유연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잠시 뒤에 한 대결 또 저희들 준비하고. 대결이요? 오늘이랑 또 어떻게 지금 깜짝 놀린 토끼 눈을 뜨고 계세요. 활 속에 있잖아요. 그 동작. 그 다리 올려 활 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리 양이. 저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오늘 주인공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더 보실 수 있는지. 这样是你可以看到我单腿这样。 먼저 다리를 이걸 한다고? 아 겨드랑이 껴야 돼. 이 겨드랑이 쪽에 딱 끼시고요. 됐다. 됐어. 됐다. 됐어. 해봐. 오, 들어왔어. 되겠다. 윗두리에 껴봐요. 윗두리에. 됐다. 야. 아, 됐어. 지났어. 다리를 목에다 걸고. 다리를 목에다 이렇게 걸고 하는 거. 목에만 걸으라고요? 이거. 해봐. 목에다 걸어봐요. 오, 유연한 거야. 그렇지. 자. 되게 이상하네요. 해보니까 혜리야 해보니까 어때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앵콜로 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근데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네. 관역을 좀 새로운 걸로 해드릴게요. 아 이거 말고요? 제대로 쏴버리고 싶게 이 관역을 준비했습니다. 뭔데요? 소동형 관역을 제대로 그냥. 저기 실사죠 실사. 예. 예, 아 지금 너무 살 잘 나왔다. 너 물구나무 서서? 아까 똑같이 아까 다리로. 아, 이거 어려운데. 진짜, 이거 진짜 어려운데. 깔맞춤이 없어. 만만 저리 가래요. 어, 걸리적거리는 저리 가세요. 신경 쓰인다. 걸리적 거려요. 신경 쓰인다. 해도 된다고. 됐어요. 발로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묘비 중에 왜 하필이면 양궁으로 또 그걸 그림을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想告诉大家，爱情呢得来并不容易，所以说很艰难的。大家有爱情的话，都好好珍惜。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사랑을 상징하는 큐비트의 화살을 되게 좋아해요. 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얻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로 활을 써서 사랑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발로 하는 거 쏘는 건 너무 어려워서 그 다른 동작 저를 따라할 수 있는 동작 혹시 뭐 가르칠 수 있어요? 따라 해보고 또 배워볼 수 있는 어떤 동작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요, 제가 몸풀기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본 동작 좀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동작이요? 이거 될 것 같아. 손을 닫지 않고 당기면. 아유, 닫지 않고 당기면. 아유, 이거 진짜 못하겠어. 야, 손을 안 대고 저게 진짜 힘들거든요. 닫어요, 입 닫어요. 자. 진짜 코. 자. 진짜 코. 에이, 저것도 힘들죠. 코로 나올까 봐, 맞죠? 우리 강호동 씨가 하면 저런 게 되지. 와, 저걸 봤어. 와. 허리로. 오목기 촥. 원샷. 오목기 촥. 원샷. 마지막에. 마지막에. 잘한다. 어려워. 아, 어려워.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하지. 아, 이 정도면.